이곳의 주인은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과 겹겹의 산. 겁없이 불쑥 발을 들인 게 잘못이었을까요? 와,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밑으로, 밑으로 가. 위험한. 우리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 진짜 길이 없나요? 이게 길인데. 길이, 이게 길이라. 스님에게 이 야생의 골짜기는 반들반들 잘 닦인 도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갈 길을 찾아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스님 표시를 안 해두셨어요? 사람 오지 못하게 하기. 일부러. 표시를 해놓잖아요. 내려오면 싹 치워요. 사람 못 오게. 산 중에서 홀로 수행 중이라는 시관 스님. 암자까지는 좋게 두 시간은 더 올라가야 한답니다. 태양량이 있죠. 어떤 거 좋아져요, 여기가 산이요. 땀이, 비 오듯 하네. 땀이, 땀이. 참나. 우리 삭발, 삭발이 이래 좋은 거라. 한 번 쓱 닦으면 머리끝이 싹 닦아버리. 사람 구경은 어려워도 독사는 매일 볼 수 있다는 첩첩산중 오지. 해발 1000m 고지에 다다르자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는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관 스님이 3년째 수행 중인 곳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작고 허름하지만 스님에게는 비할 데 없는 극락. 구중심처에 이 안식처가 바로 여기가 안식처입니다. 워낙 깊은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답니다. 제작진이 석 달 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네요. 정진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부터 여러 고승들이 찾았다는 암자. 높고 울단 곳에 있어 하늘이 감춘 암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수행자에게는 마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참선 도량일 수밖에요. 단출한 내부, 문명과도 거리가 멉니다. 침 대고 여기는 이불, 여기는 옷장. 네. 옷이 몇 벌 없으세요? 아, 그래도 좀 있죠 뭐. 이 정도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단순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불도 없어요 여기는. 예, 여기는 그 저기 불 없어요. 그냥. 어디 여기도 불이 없는 것 같고. 예, 촛불 켜고 살아요. 촛불 켜고. 예, 촛불 켜고. 촛불이 더 자연적인 거고 좀 필요할 때는 요 잠시 요 충전해서 그 배터리 충전해 갖고 잠시 쓰는 거.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요 다판 뭐 이렇게. 가끔씩 차 한잔 마실 때 답답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걸 몰라요. 근데 소박하게 살면 아,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다 필요하구나. 산과 구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중. 이곳에서는 비탈밭 한 뼘조차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밭에서 보냈다는데요. 푸릇푸릇 돋아난 열무도 시관 스님의 솜씨. 와, 많이들 넣었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여기 뭐 누가 할 사람이 있어 혼자 해야지 다. 그죠? 이런 산 중에는 자급자족해야 편해요. 예, 밑에서 갖다 모으려면 힘들어서. 어휴, 크네. 와, 잘 됐다. 스님의 정성 덕분일까요? 자그마한 비탈밭에서도 수확이 풍성합니다.
산속 암자에서 살려면 무엇보다 몸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수들만 한다는 어림짐작만으로도 요리가 뚝딱. 실패를 몇 번 해보니까 대충 얼마 넣으면 된다는 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감각으로 이제 맛을 안 봐. 그냥 감각으로 하는 거야. 공량하는 것부터 다 수행이다. 지난 시절 이곳을 들고 났을 선승들도 그러했겠지요. 홀로 의로이 머물면서도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고 맑게 정진했을 겁니다.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워가죠. 옛날에서부터 해놓은 거다. 김치 익혀. 김치 보여줄까? 지난 겨울 스님이 손수 담갔다는 김치. 그 묵은지로 김치 비빔국수를 만들 참입니다.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중 별미죠. 예쁜 고명까지 올린 김치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홀로 먹어도 빙긋 웃음이 나는 맛. 나 홀로 웃는 까닭을 저 산은 알고 있을 겁니다.